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 슈퍼리치의 고민과 우려는 무엇일까? 요즘 슈퍼리치의 투자로 각광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관포위 사격 위협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 외계인의 침공, 악령의 공포, 핵전쟁, 소행성과의 충돌, 기후변의 대재앙 등의 우려로 지하 벙커가 대유행이라고 한다. 2013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몽테뉴의 2019 마야 달력의 끝과 심판의 날까지 카운트다운이라는 책을 보면 마야력을 근거로 하여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마야력에 따르면 지구 종말은 2012년 12월 21일이었지만 이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몽테뉴는 2012년 12월 21일은 시련의 시작일 뿐이고 정확히 7년 후 2019년 12월 21일에 지구가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태양의 자기장 플립 현상이다. 태양의 자기장 플립 현상은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기가 2019년 올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플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분출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 21일부터 지진, 해일, 화산 등의 자연 대재앙이 일주일간 일어나고 2019년 12월 28일에 지구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이다. 슈퍼리치들은 핵전쟁, 재난, 지구 종말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 벙커를 구입한다고 말한다. 한 벙커 회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700%나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상위 0.1%의 은밀한 대피처 지하 벙커의 시설과 가격은 얼마일까? 세계 최초의 럭셔리 벙커, 세계 최초의 초호화 벙커는 테라비보스입니다. 1965년 미소 냉전 시대에 건설된 벙커로 최대 135명이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콘도 수준의 편의시설이며 강도 10의 지진, 지상기온이 섭씨 676도까지 올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식량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콘도형 벙커, 미국 캔자스주의 서바이벌 콘도는 대표적인 초호화 벙커로 미사일 경락고를 지하 15층 최첨단 아파트로 개조했습니다. 수영장, 인공암벽장, 헬스장, 스파, 영화관 등 편의시설과 자체 식량 생산시설, 의료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한층 100평의 가격은 약 400만 달러입니다. 군용창고를 개조한 벙커마을,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비버스 엑스포인트는 군용창고를 최신식 벙커타운으로 개조했습니다. 575개 벙커에서 최대 5천여 명이 생활할 수 있고 체육관, 스파, 의료시설, 식량 자체 생산시설 등을 갖췄고 소유주는 벙커를 취향대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에도 안전한 5성급 벙커, 한채 분양가가 200억 원인 5성급 호텔 벙커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지하아파트는 미군 지하훈련시설을 한 부동산 회사가 핵공격에도 안전한 벙커로 개조를 했는데 집집마다 10만 달러짜리 고성능 CCTV는 기본이고 방사능 등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특수 샤워실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유럽에 지어지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 독일에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 불리는 유로파 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극장, 헬스장, 수영장, 베이커리 등은 물론 내진 설계, 방사능 차단 시설, 병원, 구치소까지 갖췄습니다. 슈퍼 리치들에게만 파는데 가격은 10억 유로, 한화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과연 벙커는
곧 있을 인류 재앙의 암시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공포 마케팅일까요?